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학생부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지금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On the posters, the students expressed their wish to protect the environment by reducing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are a cause of global warming. They are planning to carry out a campaign with the posters they personally made. 저 지금 경찰서랑 상가 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이제 가정이나 뭐 상업에서 조금씩 줄일 때마다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캠페인인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despite the cold weather, the students promoted the campaign to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going around marketplaces. Our young 친구들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관심 갖고 저희한테 홍보하는 거 보니까 이 환경은 저희가 그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환경인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더 신경 써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포인트라는 걸 전혀 몰랐고 추운 날씨에 저렇게 학생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착하고 기특해요. 저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좀 더 홍보가 더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탄소 생활로 온실가스를 줄입시다. Meanwhile, the environmental cleanup team set out to clean a street. Environmental cleanup is one of the activities to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뿌듯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제가 사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니까 뭔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내가 이 자리를 청소했구나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봉사활동을 자주 참여하다 보니까 이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자주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이 뿌듯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캠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한 실적만 보면은 뭐 엄청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주변을 깨끗하기 위한 이제 정화 활동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보존 업무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경로당 이제 그 청소도 해주시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저희도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